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크를 너무 사랑하는 에핑가락이입니다. 어, 사투리 쓰세요. 사투리 쓰시네. 에핑가락이? 옛날 매니저 오빠들 아니야 혹시? 좀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에이핑크를 너무 사랑해서 정원이 아니야? 10년 넘게 젊어 본 것 같아요. 뭐? 저희를요? 그럼 나간 매니저 오빠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정한이 아니야? 10년 넘게? 아니 지금 나머지 분들은 대충 예상하는데 이분 누구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대표님도 바뀐 상황에서 이게 뭐가. 아니 대표님도 바뀌었어요. 대표님도 바뀌었는데.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 없어요. 바뀌기 전 대표님하고 너무 친하죠? 에? 가고빠 아니야? 아 가고빠네. 허각! 허각! 저 바뀌기 전 대표님 결혼식도 갔었는데. 결혼식에 가셨으면 혹시 본인 아니세요? 아 이사님이네. 이사님이시네. 아 본인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다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엄청 재밌다. 내가 봤을 때 현우 오빠, 세영 언니, 이사님, 진우 오빠. 맞아. 딱 그거야. 딱 그 라인업이야.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나는 오늘 왜 오셨나 했거든. 남자가 오늘 말 많네. 맞네. 이사님이네. 이사님. 얘기해볼까요? 일단 초롱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에이핑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사님이네. 아, 이사님. 언제나 그 에이핑크 그런 끈끈한 우정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초롱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어, 다들 인정하잖아. 아우, 누군데 반말이시죠? 반말하세요. 누군데 반말이세요? 말투가 누가 들어도 이사님이다.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사님 안 같은데? 아, 이사님. 민빈씨, 반갑습니다. 저요? 네네. 저 아직 회사 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뭐지? 이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사님이야. 어, 이사님 저기 계시는데? 어, 이사님 저기 계시는데? 어디? 어? 어디? 저기요. 저요. 아 무서워. 이사님이 아니네. 저는 마이크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사님 아니네. 누구지? 아, 허각 오빠인가 봐. 아, 허각 형. 아, 허각 오빠 맞네. 음원 언제 나와요, 허각 씨?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그 에이핑크 멤버 중에서 우리가 약간 모르는 반전 매력이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굽니까? 남주가 허리를 딱 폈을 때, 딱 거울을 볼 때 되게 섹시해요. 아,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반전, 이렇게 딱. 아, 반전 매력. 고마워요, 언니. 남주씨가 섹시한 건 맞는데, 네. 엽기적인 매력도 있어요. 엽기적인 매력 있다? 네네. 어,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아, 근데 말투가 조금 양아치 같은데. 저 양아치라니요. 이사님은 남주씨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요? 아, 허각 오빠네. 가고 오빠 한마디 해요. 노래나 한번 불러줘요. 근데 가고 오빠가 바쁜데 여기 왔을까요? 가고 오빠라면 와줄 수도 있지. 그럼요. AP2에서 올 수 있죠. 가장 한결같은 멤버가 있다면 다 뭐 한결같겠지만 누가 있을까요? 보미 씨. 은지 씨요. 은지 씨. 은지가 한결같다. 한결같이 늦어요. 아, 한결같이 늦어요. 아, 네, 네. 계속해보세요, 오빠. 오늘 끝나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요, 오빠. 습관적으로 늦어요? 습관적인 거죠? 갑자기. 아, 방금 오늘 끝나고 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기 못하잖아요. 오빠,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빠. 한 2시에 만나자 그러면 몇 시에 나와요? 30분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해야 해요. 일어났니? 출발한다. 어. 출발했다. 도착했다. 아니 뭐 보미 씨라고 한 분도 있잖아요. 한결 같은 분. 네네. 슈퍼엔터테인먼트가
청담동에 있었을 당시에 그 연습실을 되게 자주 찾아갔었어요. 용복이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똑같은 파란색 티를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티. 뭔지 알겠어. 아, 그래서 정말 저 친구는 한결같다 이런 생각을 좀 저기요, 그냥 옷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옷 요즘에 맞고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저 옷에 관심이 없어서. 아, 나도. 아, 그런 건 나랑 진짜 비슷해. 진짜 한옷 갖고 일주일 입고 막 그래요. 근데 안무 연습하면 막 옷이 젖잖아요, 땀나고. 그래서 락커에 곰팡이 피고 막 그랬어. 아, 진짜. 근데 그거는 뭐 연습생들의 그런 땀과. 아토피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럼 혹시 본인이 보미를 부르던 애칭 같은 게 있나요? 보미야! 어? 엄마 아니야?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시작! 보미야! 엄마? 어버이날이니까. 뭐야? 저기요, 경고입니다, 경고. 어, 너무 궁금해.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네. 저 우리 보미 씨 말고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인연도 있어요?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여자 연습생들이 단체로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다가 깊게 닫혀있는 여자 화장실 문을 봤어요. 그때 화장실이 항상 열려있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어가지고 그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화장실 이용을 하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아, 계속 닫혀있네. 혹시 B2B의 정이룬 씨 아세요? 이룬이 알지. 아, 이룬이 진짜 친해요. 아, 이룬 오빠 아니야? 이룬 오빠네.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우르르. 화장실 안에서. 그 뭐 혹시 담배 연기가 좀 나왔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는 월요일마다 몸무게 체크를 하고 자기 관리 체크를 하니까 저희가 항상 먹을 걸 숨어서 화장실에서 먹었어요. 맞아요. 그랬었던 거를 기억을 해요. 무조건 이룬 오빠예요, 이거는. 그래, 알았어, 이룬아. 여러분들의 그 예상이 맞을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궁금해. 아, 궁금하다. 한 명만 궁금해. 나오세요. 와, 어벤져스 같아. 그러니까. 나와주세요. 귀여운 오빠다. 누구야? 뭐야? 한 명 어딨어? 야! 봄이야. 이준 오빠. 아니 왜 이렇게 껄렁대는 거야? 원래 안 저랬는데? 봄이야. 원래 안 저랬는데? 아니 원래 껄렁거려. 아 원래요? 원래 그랬어. 원래. 제가 예의는 있어요. 맞아, 맞아. 예의는 있대. 난 너무 바빠서 못 나올 줄 알고 사실 이룬 씨라고들 예상했을 때도 아예 나왔을 리가 있겠어라고 했는데 사실 요새는 좀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고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멤버들이 이제 또 세 명씩이나 이제 네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새는 좀 여유롭습니다. 네 이제 멤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은광 씨, 창섭 씨, 민혁 씨 그죠? 네 형들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직 사회에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 건강히만 돌아와. 진짜 건강이 최고야 형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멋있다. 네. 본인도 TMI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TMI로. 네네 TMI로. 머리 궁금하다. 아 네. 아 누나 결혼식 때문에 탈색한 이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결혼식 때문에. 누나 결혼식 때문에? 제가 왜 그랬냐면 민트색 머리였어요. 네. 민트색 머리였는데 얌전하게 까만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나 결혼식이면 대부분 검정색 할 텐데. 항상. 아이돌이라는 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원조 선배 아이돌 선배님 앞에서 지금 아이돌을 그렇죠. 노래... 선배님 아시잖아요. 선배님 아시잖아요. 아, 왜냐면 까맣게 염색하잖아. 이 탈색된 상태에서 까맣게 염색하면 이 색은 다시 안 돼. 맞아. 머리가 뿌스 내가 알잖아. 원조잖아. 그거 나 1997년도부터 하얗했는데 여기다 또 까만색을 하고 이 색깔로 하려면 머리 다 부서져. 맞아요. 이게 탈색이 힘들어서 민트색만 좀 빼자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결혼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봄이 씨랑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하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1훈이 데뷔하고 나서 더 많이 친해진 케이스야. 어? 그래? 야, 너 나랑 친했어? 친했지. 친했다. 아, 친하긴 했지. 근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더 이제 같이. 뭐 그 갭이 크진 않은데. 몇 년서부터 연습? 제가 2009년 중3 때. 네, 16살 때. 진짜 어릴 때부터 친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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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은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워낙 본인을 감추는 친구라. 되게 오래된 친구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긴 한데, 아, 너무 근데. 약간 쫄았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네. 아,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약간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 아, 근데 나은이가 조금 뭐라 그러죠? 약간 규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규수? 네. 아, 약간. 일본 규슈? 아니, 규슈 말고 규수, 규수. 양반집 이제 규수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풍겨서 조금 그러니까 친해도 저는 항상 편하게 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알고는 있지만 저 잘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짝 불편하게 저러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약간 어려움이 있구나. 네네. 나은이 외에 뭐 폭로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보미 누나밖에 없어요. 너 뭐? 너 폭로하겠어? 뭐? 뭐? 저 다리 좀 가만두면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아, 뭐 약간 아, 근데 해주세요. 뭐, 아, 나 폭로할 거 없는데? 사물함 뭐 얘기해도 돼? 곰팡이? 사물함 곰팡이? 곰팡이 얘기는 아까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다 얘기했어요? 아 곰팡이를 목격했군요. 아 네네 그럼요. 무슨 색이었어요 곰팡이? 무슨 색이 아니 구더기. 구더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구더기 나왔어요. 여기 나. 소리야. 구더기가 나왔어. 아 진짜 그거 오바다. 아니 근데 보미 언니랑 예지 언니랑 사물함이 붙어 있었어요. 위아래 층으로. 근데 구더기가 자랐어요. 이렇게 그 중간에. 아니야 나 아니야. 보미 씨 사물함 열면 주라이 공원이야. 아 그러면 저 이룬 씨에 대한 TMI 좀 폭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빠 무슨 화초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 그 화분 들고. 화분 들고 다니. 아 레옹이에요? 화분을 왜 들고 다녀? 아 제가 항상 연습실에 물건을 놓고 다니고 막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나. 그 신인 개발팀 직원분께서 제 버릇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로. 너 이 화분을 너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항상 들고 다녀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학교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걸 왜 들고 다녀?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내 물건을 소중히 생각을 해라. 여러분 뭐 이런, 여기 봐라. 네네 이런 의미를 해가지고. 나은 씨 할 말 있나 봐요. 저요? 네. 뭔가 폭로할 게 있나 봐요. 뒷속말을 계속 하던데. 버릇을 계산해. 너 이 화분을 너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되나? 뭘 말해? 말하세요. 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해? 말하세요. 무조건 말하세요. 구더기까지 나왔어. 만우절날. 오빠야. 너 조용히 해. 야, 이거는. 난 구더기는 얘기해놓고 앉아요. 귀 빨개졌어. 아 진짜 제발. 피디님 살려주세요. 피디님. 진짜 제가 절할게요. 아 진짜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일단 들어보면 더 하지. 아 근데 이거 제가 아, 진짜 제발. 절하는 거 예고로 나갔어요. 저희도 완전체 돼가지고 TMI 뉴스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나오면 그때 같이 이제 나와서 네네네 그때 더 재밌는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해서 그때까지 TMI 뉴스를 좀 유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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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멤버들이 직접